자, 1-2-1입니다. 네. 일단 외관부터 갑자기 달라요. 온목이 됐죠? 야, 이거 그리고 여기는 무슨 약간 뭐 아이언맨 수트 중간에 그러네요. 있는 그런 야, 이거 오, 소리 소리. 와, 듀퐁인가? 듀퐁 같은 느낌? 듀퐁? 야, 이거 좀 멋있다. 자, 이렇게. 네.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것만 줍니다. 자, 쇼마운트는 40만 원 주고 따로 사시면 돼요. 야, 이거 뭐 약간 귀가 이렇게 달려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똑같아요. Made in USA 앞쪽에 로이어 R121. 야, 이게 200이야. 이게 180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40만 원을 추가하시면 쇼마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쇼마운트는 다행히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R10의 쇼마운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튼튼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앰비언트 두 개 넣고 드럼 수분 받으면은 460만 원입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리본 마이크 리뷰 잘 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R10을 하면서 리본 마이크가 일반적인 뭐 컨덴서와 다이나믹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리본 마이크의 쓰임새는 또 어떤지, 맞아요. 그리고 로이어의 뭐 브랜드의 뭐 역사와 특징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리본 특집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굳이 다시 리바이벌할 필요는, 네, 그럴 필요는 없고, 사운드를 오히려 다채롭게 214랑 10을 지난번에 두 개만 놓고 비교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121까지 더해갖고 세 개를 쭉 비교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기타, 저기 앰프 마이킹 톤도 57에 10에 이번에 이거 1-2-1까지 다 121까지 다 한꺼번에 모니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본 마이크에 대한 기본 개념과 로이어의 브랜드 개괄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오늘은 그냥 바로 각설하고 그냥 쭉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맞아요. 할게요. 일단 뭐 아까 이게 오지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이니까 이거를 들으시면은 이제 로이어가 어떤 생각으로 데이비드 로이가 어떤 생각으로 이 마이크를 제작했는지 사실 기준이 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고 뭐 이 앞에 했던 10이랑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게 되는 바로 이 로이어랩스의 이 R121 사운드가 그냥 리본 마이크에서 가장 지향하는 사운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디자인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게 네, 나중에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에서 네, 제일 많이 보이는 네. 디자인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용도들 중에 드럼 앰비언스로 쓴다. 그럼 앰비언스 양쪽으로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쇼마운트까지 해가지고 약 460만 원. 딱 놓는 거죠. 그 따뜻한 감성과 네. 그 안정적인 주파수 반응을 위해서 뭐, 460만 원. 네, 뭐 쓸 수 있어요. 쓰셔야죠. 와, U87 값이네요. 네, 장난 아니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만큼 비싸고 좋은 그런 마이크 로이어의 R121 모델입니다. 일단 저희 지금 아직 버즈비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 네. 기어라운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이어의 R121 모델의 그 쇼마운트 요게 한 40만 원짜리 쇼마운트인 거예요. 엄청 비싸죠. 자, 보겠습니다. 1998년 출시되어 다양한 시상식에서 인정받은 마이크다. 플래그십 마이크 이렇게 나와 있죠. 세계 최초로 리본 마이크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했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팬텀 전원의 리본과 진공관 리본을 최초로 개발한 게 로이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크고 무겁고 고장나기 쉬웠던 클래식 리본 마이크의 틀을 깨고 R121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엔지니어들이 사랑하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전해주면서도 작고 가벼우며 높은 아웃풋 레벨을 자랑합니다. 이게 기술에다가 감성을 접합시킨 거죠. 기존의 리본 마이크와는 다르게 매우 튼튼하다라고 하지만 다이나믹 마이크만큼 튼튼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다룰 때 조심하시고요. 네. 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대 이상의 R121이 판매되었다 이렇게 뭐 되어 있네요. 일렉트릭 기타와 브라스 녹음을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짜 지난 시간에 그 딱 따뜻하고 독특한 빈티지한 느낌의 그 앰프 마이킹 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 뭐 브라스에서도 얘가 그 애초에 하이가 센 영역의 그런 악기들을 받을 때 진짜 그 악기들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데 크게 일조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난번에 이제 57이랑 비교해서 받아보니까 확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레코딩 매거진에서 로이어의 R121은 21세기의 새로운 클래식 마이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팔자 지향성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여기 리본 마이크는 자, 다이나믹 마이크의 버금가는 아웃풋 레벨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또 사운드의 그 이제 비밀 중에 하나가 확실히 뭐 다른 기술들도 말했지만 이제
팔자를 굳이 써서 조금 더 이제 공간적인 느낌을 확보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특징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거는 그러려고 했다기보다 리본 마이크라는 그 그렇죠. 악기의 마이크의 구조상 어쩔 그렇습니다. 수 없이 다른 지향성이 안 나오고 무조건 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향성의 특징이지만 그것 자체가 나타내는 그 음색이 그 리본 마이크의 정체성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면은 이게 약간 하이 쪽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네. 보면은 여기 팔자인 건 똑같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쪽에 알텐 모델의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보면은 5kHz에서부터 이렇게 밑에가 많이 깎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1000에서 5000까지 대역이 살짝 올라와 있고 이 밑으로 15km는 툭 떨어지는데 맞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km에서 오히려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스쿱이 되면서 더 올라오지 않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서 10km 위로 거의 떨어지지 않는 하이 반응성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어서 훨씬 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런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은 사운드 모니터 쭉쭉쭉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214하고 10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컨덴서랑 다이렉트를 비교하는 게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셨을 테니까 일단 10 듣고 121 들을게요. 네. 전부 다 드라이 사운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기도 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널 위해 춤을 춰. 자 오늘도 우리의 모니터는 1일 1강이 담당해주고 있고요. 바로 2강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드디어 플래그십 모델 R121의 네. 드라이소스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기도 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오 좋은데? 많이 다른데? 불꽃인 무대 위에 홀로 박비네, 남았어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을 춰. 전반적으로 훨씬 풍성하고 넓다란 네. 느낌이 듭니다. 박비 잘 들었습니다. 박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나레이션도 한번 드라이소스로 모니터 해볼게요. 요거는 10.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그러면 121.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역시 음성은 별 차이가 없네요. 음성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드라이 소스 말고 자 3강 네 준비하십니까? 3강이죠. 3강 준비하세요. 거기다가 EQ까지 조금 얹어가지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EQ는 한 요 정도 시간이 멈추길기도 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았어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을 춰. 아, 오 이게 확실히 많이 풍성하다. 네. 그러면은 214랑 한번 들어볼게요. 네. 214도 지금 아까 그 EQ 세팅이 그대로 적용되어 네. 있는 상태인데 화려한 조명이 확 얇아지네요.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기도 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듣는데 그 약간 이 자체적으로 애초에 EQ가 다르니까 EQ 영역을 조금만 121에서 좀 주고 214랑 비교해 볼게요. 네. 갑니다. 214. 4강.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기도 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하이를 조금 더 준 거예요.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았어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을 춰.
그러면 여기에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불꽃이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겨울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을 춰. 어우, 이건 좋 좋다고 끝나니까 좀 그러네. 자, 네. 자, 이 이건 되게 정말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마이크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이거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제 이런 거죠. 목적성이 확실하게 움직인다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수많은 톤 메이킹을 줄 수 있는 마이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앰프 마이킹 사운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5710121. 네. 121 오늘의 주인공. 어우, 더 좋은 건 줄 알겠다 이거. 이 풍성함하고 이 해상도의 표현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마이크가 뭐 좋다고 할 때 뭐 하이가 들려 있고 뭐 선명하고 뭔가 시원하고 이런 느낌이랑 완전히 다른 맞아요. 감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얼마나 더 뭔가 좀 빈티지한 느낌에 맞아요. 좀 이렇게 점잖게 쫙 퍼져 있는 그런 좀 포근한 편안함을 주는가 약간 이런 사운드의 기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있어서 121이 10보다 훨씬 더 표현력이 높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만 들어봐도 다이렉트로 비교가 되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네. 가격이 3배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야죠. 물론 딱 들었을 때 3배가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죠 그냥. 우리가 방구석 뮤지션들한테 112 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리본 마이크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나중에 언젠가 뭐 녹음실 같은 데 가서 이 마이크를 봤을 때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57 말고 112로 받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배경 지식으로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바로 그런 마이크였습니다. 자, 로이의 112 오늘 이렇게 이게 10이랑 또 다이렉트리 비교해보니까 참 이런 기회도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죠. 맞습니다. 어디서 이거를 로이어 걸 두 개를 다 일주일 비교해보고 사운드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보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또 아는 게 하나 네. 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두 시간에 걸쳐서 로이어의 사운드의 기조와 리본 마이크의 기술적인 어떤 개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이크의 세계는 굉장히 넓고도 다양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맞는 마이크 잘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적합하면서도 아주 가성비 좋은 음악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로이언 여기까지 할게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